안녕하세요. 제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고구마 튀김도 좋아하고, 저희 남편도 고구마 튀김,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집이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고구마가 가지고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아직까지 맛을 못 봤습니다. 맛을 못 봤는데, 제가 고구마 쿠팡에서 배송을 했습니다. 해남 고구마를 배송을 했습니다. 근데 날짜보다 빨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갑네요. 근데 고구마가 이게 5kg인데 고구마도 삶아 먹는 데는 그렇게 지장도 없고 괜찮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호박고구마, 이렇게 또 설명서도, 고구마 설명서도 꼼꼼하게 이렇게 또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새벽에 이렇게 기가를 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영수증이랑 이렇게 샌드위치 빵이랑 빵을 이렇게 골고루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장 먹어봤자 이 샌드위치 빵밖에 못 먹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구부러진 영수증이랑 빵이나 사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회사 일도 많이 없고, 지금 그만둘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남편은 뭐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봐줘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네, 예. 여러분, 그냥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웃어야지, 예. 이렇게 꾸꾸지 영수증이랑, 그지,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힘내면서, 항상,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여러분 제가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또 남편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은 남편이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말을 하면은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영수증도 여러분 감사히 받아왔으니까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번에는 넘기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먹어요. 여러분, 항상 부족한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